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아주 중요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We and World Communication 이동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양력 지난번에 뭐 여러 번 방송 같이 하고 있는데 책을 냈어요. 이것이 AI 마케팅이다 라는 책을 냈습니다. 잘 보이죠? 요 책의 공저자로 지금 이동현 선생님, UN World Communication 대표, 광고 콘텐츠 기획 제작자, 디지털 융합 교육원의 지도 교수, 선임 연구원, AI 인공지능 콘텐츠 뭐 이런 거 마케팅 그죠? 아무튼 영상 제작 감독님이십니다.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요즘에는 생성 AI 강의도 하시는데 오늘은 지금 우리에게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를 그죠? 어떻게 네. 활용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겠습니다. 네,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물론 뭐 생성 AI로 이제 좀 진행을 계속 해보려고 그랬지만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여기 PD님도 계시고 대표님도 네. 계시고 우리가 예. OBS를 통해서 이제 방송을 예. 하잖아요. 예. OBS라는 방법도 있고 또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툴을 갖고 우리가 또 방송을 해볼 수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또 배우고 또 이제 도움 되실 분한테 좀 알려드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OBS보다 뭐가 더 편리해서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OBS의 장점이 물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그 효과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네이버에서 이 코로나 때 또 예. 그 전부터 그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했어요. 코로나 때 이제 쇼핑 라이브라고 이제 한참 홈쇼핑처럼 모바일 방송을 하는 거를 이런 이제 소상공이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회 제공을 해드린 건데 사실 요거 갖고도 유튜브 방송을 얼마든지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매력적인 거는 이런 이제 핸드폰 네트워크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 멀티 카메라를 이용하는 거 추가로 얼마든지 요거를 추가해서 약간 이렇게 역동적인 화면도 우리가 생방송을 할 수가 있죠. 생방하는데 좋구나, 그죠?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요 PPT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그럼 한번 조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이버에서 이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 프로그램이라 이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검색해서 네이버 구글에서 충분히 검색해서 이제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처음 다운 받으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창 자체가 이런 인터페이스가 채널 추가도 하고 마이크 설정도 하고 뭐 이미지도 불러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환경 안에 유튜브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쇼핑 라이브도 할 수 있고 네이버 TV, 뭐 아프리카 TV 다 연동해서 이렇게 채널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화면에 어떤 소스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임포트 불러서 그걸 또 화면을 띄울 수가 있고 또 이제 새로 만들기 추가를 해서 카메라 설정을 잡고 카메라도 연결하고 또 멀티로 다른 또 추가적인 채널도 연결하고 여기서 이제 해상도 세팅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크기가 이제 가로 화면, 세로 화면 이런 것도 이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도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행되면서 마우스로 약간 조절 기능이 다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일단은 뭐 이렇게 설명보다는 직접 한번 시연해 보는 게 좋으니까 제가 한번 프로그램을 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크 오디오 이런 설정 이렇게 돼 있고, 같은 설명이고요. 정도 이미지도 이렇게 불러와서 화면에 어떤 이제 진행되는 생방송에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좀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왼쪽에 있는 화면이 에디트, 이제 방송 준비 대기 화면이고, 오른쪽이 이제 실제 송출되는 라이브 화면이고, 이 환경은 사실 뭐 OBS랑 OBS랑 똑같네요. 다를 건 없죠. 다 그런 정도의 환경인데, 일단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뭐, 요 프로그램은 어쨌든, 뭐, 우리가 OBS로 지금 우리 시스템에 있는 거하고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이제, PTZ 카메라가 우리도 지금 두 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일반 캠코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이 이제 무선 컨트롤 할수 있는 PTZ 카메라를 여러 대를 또더 추가로 연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스위처 기능을 통해서 유튜브로 송출하고 오디오 믹서기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죠. 이용해서 또 이것도 우리가 이제 포터블이 있잖아요, 현재. 이렇게 이런 식으로 HDMI 회선으로 연결해서 이대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방송도 있고 쇼핑 라이브도 있고 예를 들어 강의 교육 뭐 이런 것도 활용 가능하고 뭐 이건 얼마든지 이제 확장성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볼을 내리고 이제 실습을 네, 한번 한번 그냥 간단하지만 네이버에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 요 홈페이지가 바로 나오죠. 무료입니다, 무료. 네, 일단 무료라서 좋네요. 네,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아니면 QR로 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하실 수가 있죠. 저는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라서 이제 처음 창을 딱 열면은 요 화면이 나오는 거죠.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에디트, 라이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스 화면이 여기에서 우리가 프리즘 모바일, 프리즘 렌즈 이런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프리즘 렌즈를 통해서 현재 카메라와 연결된 거를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회선 자체가 지금 우리 카메라를 제이 노트북에 연결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시연이 모바일로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지금 핸드폰이 이렇게 있잖아요. 단 이제 우리가 노트북하고 이 모바일은 이 네트워크가 만약에 와이파이로 잡혀 있는 그게 동일한 거 해야 돼요. 뭐 이게 다르면 이제 와이파이가 같아야 되는구나. 일치하여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이렇게 잡는 요 연결되는 거와 이 핸드폰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PC나 노트북에도 프리즘 라이브가 깔려져 있어야 되고 이 핸드폰에도 당연히 프리즘 라이브라고 이제 앱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좀 화면을 그죠? 그렇죠. 화면 5번 화면, 6번 화면. 나가고 있는 화면에서 프리즘 렌즈라는 핸드폰을 보여주세요. 자, 핸드폰. 이렇게 지금 프리즘 라이브라고 여기 이콘 화면을 보여주세요. 6번 화면. 그렇죠. 요거 보이게. 그리고 이제 앱이 이렇게 프리즘 라이브 이거를 선택했을 때 프리즘 라이브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카메라예요. 카메라. 카메라인데 지금 이 다시 한번 요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면 노트북으로 여기에 화면을 다시 해볼게요. 아까 플러스 프리즘 모바일을 이제 하고서 모바일 하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러면 여기에 프리즘 렌즈라고 또 다시 열게 돼 있어요. 프리즘 프리즘 렌즈. 렌즈로 열게 돼 있고, 그러면 프리즘 렌즈 1, 2, 3가 있죠. 이렇게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이 카메라를. 그래서 여기에 있는 QR을 네트워크로 이렇게 인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 공유. 그럼 그러면 공유가 여기서 되네. 누르면 지금 저희 세트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제 세트가 이 보이네. 세트가 지금 보이고 여기 요새 지금 노트북에 이렇게 AI 네트워크 보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 핸드폰 요 기종하고 연결된 거라 여기에서 확인을 누르고 여기에 이제 준비 화면과 실제 방송 화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 개가 이제 겹쳐져 있어서 스튜디오가 다 보이죠 지금. 요런 기능으로 생방송을 얼마든지 구현할 수가 있다.
그거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소스를 불러온다거나 이거는 이제 전에 방송 뭐 했던 이제 음식 관련된 이제 소스예요. 그래서 요것을 맨 위로 이렇게 올리면 예, 이렇게 올리면 이 화면도 이렇게 송출할 수가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요 화면과 요 지금 핸드폰 화면과 같이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그거 외에 이제 뭐 여기 오디오 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 기능 그리고 채널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요런 이제 대략적인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더 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략 이런 시스템으로 충분히 방송을 구현할 수가 있다. 글자 넣는 거뭐 이런 것도 있겠네, 그죠? 아, 그럼요. 예. 예, 전 글자 넣는 뭐 거. 여기 보면 이제 텍스트 템플릿이 있어서 텍스트 템플릿. 그래서 실제 방송하면서도 생방송으로 그렇죠. 아 뜨거워 뭐 이렇게 넣고 그렇죠. 그냥. 예. 이렇게 공지 화면이라든가 뭐 어떤 뭐 실제 시청자한테 좀 알려드려야 될 급한 정보들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충분히 여기서 후원구자도 알리고. 그럼요 충분히. 네. 그래서 아마 OBS를 사용하신 분은 약간의 조금 환경은 틀리지만 좀 어떻게 보면 더 쉽다 이게 컨트롤하기. 그렇네. 핸드폰으로 할수 있으니까 좋네요. 네. 우리가 뭐 때로는 뒤쪽 클로즈업으로 뭘 보여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그렇죠. 화면보다는 좀 그렇죠.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그럴 때좀 적용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그렇죠. 예, AI네. 거죠. 네. 물론 제품 같은 것도 아까 그 한번 체크하고 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는 크게 보이네. 예. 네. 네, 뭐, 요 정도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아, 요거 뭐, 그죠. 1차, 2차, 3차 몇 번,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지금 프리즘 스튜디오, 라이브 스튜디오, 우리가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서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다음부터는 뭐또 이거 뭐 2편, 3편 해서도 많은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동현 감독님, 영화 제작, 영상 제작 감독님하고 특히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것이 AI 마케팅이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숙의 미리TV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